냄새비밀 살로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대구역 자이더스타 현장입니다. 자, 이 현장은 제가 4년 전부터 주목할 입지, 북구에서 주목할 청약이라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현장입니다. 4년 만에 제가 이 현장을 다시 오게 됐는데 참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사항들 지금 4년 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입지의 비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은 대구역 자이더스타 정윤현 팀장님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역 자이더스타의 지금 상담사이고요. 지금 진정성과 어떤 입지적인 부분을 제대로 안내 드릴 수 있는 정윤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팀장님, 저희는 네. 지금 요 바로 뒤에가 대구역 자이더스타 현장이거든요. 네. 네, 현장에 나와 있고, 여기 바로 앞에 보시듯이 대구역이 진짜 바로 앞에 있는 네,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현장에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 이 대구역 자이더스타의 입지적인 특장점 들을 일단 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첫 번째로 이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교통에 가장 특장점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대구역 진짜 초초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구역 자이더스타 건너서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자이더스타에서 이렇게 1호선으로 가는 길이 1분도 안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대구역은 지하철 1호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경부선도 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 이제는 대경선으로 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팀장님, 이 대경선이 어떤 노선이죠? 일단은 구미와 경산을 보관은 그렇게 출퇴근 전용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남권 전체의 어떤 인구들을 지금 대구 쪽으로 지금 집중시킬 수 있는 대도시 집중 현상의 교통권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지금 대경선은 아침 저녁 토탈해서 하루에 지금 122회 왕복해서 122회 운행이 되고요. 네. 실제 이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현재 이제 교통비는 1,500원 그리고 학생들은 48% 할인된 금액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400원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대경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하고 경산 이렇게 이제 있는 철도 노선이 되겠고 맞습니다. 그 중간에 대구에서는 서대구역 그리고 대구역 그리고 동대구역 네네. 이렇게 서는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경선 안에서도 대구역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겠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사실 지리적 위치적으로도 대구의 그 시내 네. 중심부에 있는 대구역이기 때문에 네. 그 중요도가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아마도 대구에서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동대구 국가반송구역이 있어서 네.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진행되는 게 반월당 네. 다 이렇게 보면 국가반송구역으로 해서 승하차 인원이 지금 이제 나눠지는데 대구역이 지금 앞으로는 가장 많은 유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구권 광역철도 이 대경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 경산 이 대구 주변 도시 중에 좀 일자리들이 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미 분들이 대구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경선이 대구로 뚫려준다고 하면 이제는 구미에 직장 있으신 분들 광역철도 이 대경선이 서는 요 주요 단지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경선 자체가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런 광역 전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 대구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교통 형태, 네네.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교통 가치가 또 발현될지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장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네. 가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사실 예전에 오피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대 1에 가까운 맞습니다. 네, 그런 경쟁률을 이제 선보이기도 했는데 네네. 그만큼 입지는 그 당시에도 탁월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 경기가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가 뭐 시중 대비 막 그렇게 완전 저렴하진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네. 보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네. 요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지금 5억 초반 네, 정도까지 네네.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요 대구역 주변에 신축으로 들어오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단지들하고 비교를 해도 제가 생각해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는 좀 있지 않나 이런 네.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요 대구역 건너편에 이제 힐스테이트 대구역이라는 네. 신축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6억대 정도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한 1억 정도 네. 네, 갭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뭐 최소 한 6억대 정도 네, 그 이상으로 맞습니다.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대구에서 좀 핫한 분양이었던 그 명당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한 6억대 정도 분양가로 시작을 했었는데 청약 결과가 괜찮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구 사람들도 한 6억 이상 분양가를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초역세권의 대구 도심에 신축 그리고 브랜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단지가 한 5억 초반이면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지 특장점은 여기 좀 달라지고 있는 상권과 인프라 뭐 이런 측면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여기 대구역 북편 내거리라는 네네. 곳인데 대구역 자이더스타 바로 앞에 있는 내거리입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보니까 지금 대구역 자이더스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축들 아파트들도 지금 한참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좀 더 상권이 조금 더 활발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구권 광역철도, 그러니까 대경선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유효 동선들도 조금 더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요 앞에 나오니까 상권이나 뭐 인구 흐름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이쪽 근처를 쳐다도 보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평도가 이렇게 변했다고?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주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 상태고 현재 그 태평로 라인으로 해서 광역철도 라인 그리고 3호선 이렇게 라인을 끼고 들어온 신규 세대수가 거의 8,000세대가 넘어요. 그렇죠. 거의 만 세대 가까운 세대수가 집중이 된 상태고 아마 이렇게 집중이 되는 데는 사실 교통이 불편하면은 불가능이고 그렇죠. 어떤 생활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은 땅값이 오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투자하기 참 좋은 곳이다. 또 살기 좋은 곳이다. 네. 살기 좋은 곳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머릿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상권과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기존에 이제 여기도 이제 칠성동이기 때문에 네. 북구에서 좀 실거주하기 좋다고 하는 침산동, 칠성동, 그렇죠. 네, 거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 조금만 나가면 뭐 칠성 이마트라든지 네. 아니면 침산동의 학원과 그리고 대구에서는 잘 없는 네. 입원이 가능한 그런 아동병원도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걸어서 10분 안에 각종 문화적 네. 콘서트 하우스나 오페라 하우스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 복합문화센터부터 네. 해서 창조 캠퍼스 10분 안에 학교권, 학원권, 문화권 그리고 이마트까지 이렇게 지금 다 적용을 시킨다면 아 정말 살기 좋은 칠성동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 바로 앞쪽에 가보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새롭게 올리브영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올리브영이 들어오고 다이소가 있고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네네. 스타벅스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상권 분석이 끝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유동인구 그리고 상주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미 끝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일군 브랜드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업체들은 뭐 될 만한 자리 아니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일군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핫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아예 그쪽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특장점은 시내 접근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백화점 앞에 나와 있는데 길만 딱 건너면 바로 그냥 동성로 진입하는 거예요. 맞죠. 네, 동성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핫한 교동. 교동이라고 하면 대구의 제1 핫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길 건너서 바로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는 네, 요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이런 시내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한 입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내 요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로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리고 관광 특구도 지정이 됐고요. 네네. 신라스테이가 들어오는 그런 호재들도 계속적으로 네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내에 바로 붙어 있는 요런 현장이다라고 하면은 요런 호재도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겠죠. 관광특구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13개의 시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소 10만 명 이상 발을 찍어야 지금 이렇게 지금 관광특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대구는 10만 명이 아니라 25만 명이 지금 발을 찍은 상태고 실제 숙박이 가능한 공간이 지금 대구 동성로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동성로의 어떤 상권에 가장 좀 활발해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대구시 그 도시 개발 계획 같은 거를 봐도 2030 기본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중구 요 도심을 좀 관광 차원, 관광 문화 역사 이런 차원에서 좀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대구시의 그런 예산 재정들이 계속 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바로 저희 뒤에 있는 롯데백화점 처럼 이런 백화점 세권, 소위 말해서 백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백세권을 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부분인데요. 일단 대구역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는 거고요. 네네. 마음만 먹으면 시내에 더 현대 갈 수도 백화점? 있고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지하철 뭐 한 두 곳 정도 가면 신세계 백화점까지 백화점. 네. 대구의 좀 큰 백화점들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백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대구에는 백화점 그러면은 시내 쪽, 그리고 동대구 쪽, 그리고 지금 대구역 쪽,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백화점이 내 동네에 내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곳에 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내 집값을 올리는 데는 정말 영향이 클 겁니다. 네네. 백화점이 뭐 예전에 뭐 진짜 옷을 사러 간다든지 뭐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외식 같은 거를 하러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가족들과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키즈카페인가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키즈카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난 인기를 좀 누리고 있다고 해요. 실제 여기 키즈카페는 영남권 일대 엄마들이 조금 많이 찾고 있는 곳이고 실제 저희 쪽에 오신 그 고객분 중에 키즈카페에 오셨다가 이 아파트 뭐지? 하고 이제 문의 주셔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실제 여기 지금 대구역이라는 이 교통이 주는 호재 부분에서나 백화점이 지니고 있는 주변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애슐리라는 뷔페죠. 네, 그런 것도 지금 새롭게 들어와 있고 뭐 음식점들도 계속해서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백화점이 그냥 동네 슈퍼마켓 이상으로 해서 이제 너무 편하게 슬리퍼 신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누리고 쇼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지금 롯데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대구역 자이더스타 모델하우스 와봤습니다. 친절한 윤현 팀장님과 함께 계속 좀 보도록 할 텐데 저희 앞에는 지금 모용도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112평으로 해서 지하 5층에 지상 47층 건물로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 3개동으로 505세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타입으로는 이렇게 8, 4, A, B, C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7, 7, A 이렇게 타입이 나와 있고요. 지하 5층은 싹 다 주차장이고요. 지상 1층, 2층은 현재 상가로 사이드를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외관으로 봤을 때 주야간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쁘게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보시면 메인으로 해서 클럽 자이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오피스텔 출입구도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뒤쪽 라인이 이제 오피스텔 동이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있던 현장이 이제 이쪽이었고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면 그냥 바로예요. 대구역 1호선 그리고 대경선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대구역이 거의 그냥 집 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쪽에는 이제 세대 유닛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7A 같은 경우에는 좀 변형된 포비 판상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 거실, 방, 방 이렇게 있는 구조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분양 평수로는 77 사이즈로 해서 한 23평 조금 넘게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되는 거는 77 사이즈로 해서 5억 초반, 5억 2천 스타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애들 키우기는 살짝 작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77 사이즈가 인기가 좀 많은 거는 확장 평형대가 지금 10평이 좀 넘어요. 아, 네. 서비스 평형이. 서비스 평형대 10평 정도 넘다 보니까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평형대는 84
그리고 말 그대로 34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넓게 사용이 가능한 거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요. 특히나 네. 신혼집으로나 또 이제 두 네 분 사시는 경우는 특히나 더 선호를 하고 있고 옥 초반이라서 너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4A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타워형 타입이고요. 네. 지금 84 사이즈는 조금 특장점이 말 그대로 이렇게 조금 넓은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엄청 크네요.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84A가 보통은 이제 포베이 판상형을 84A로 많이 쓰는데 네. 여기는 좀 타워형으로 특이하게 지금 배치가 된 A 것 같아요. 타입을 조금 많이 이제 찾으시는 이유가 네. 실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양창을 사용을 하고 많이 살고 있어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의 어떤 뷰를 다 볼 수 있다면은 네. 사실 너무 좋더라고 해보니까. 그렇죠.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지금 102동 같은 경우도 동양과 실제 남양 네. 같이 이렇게 지금 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이 대구역 자이더스타 타워형은 거실이 면창이 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지금 84C 타입은요. 어찌 보면은 지금 저희 84C가 지금 대구역 자이더스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알파룸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오, 네. 이게 지금 같은 84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확장 평형대가 지금 더 나오다 보니까 네. 실 사용할 수 있는 평형대는 38평까지 나오거든요. 하지만 금액이 지금 A타입, B타입 지금 같이 나와 있어요. 네. 아마도 이런 알파룸의 기준은 판매를 할 때 조금 많이 이제 돋보실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좀 선호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네. 뭐 드레스룸이 됐건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장난감 방이 됐건 간에 세컨 룸으로 봤을 때도 조금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이 보면 84 타입도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고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다 각자들의 개인 취향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호불호 없이 가져가는 게 C 타입이신 것 같아요. C 타입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상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일단 네. 주거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한 4평 정도를 더 가져갈 수 있다? 일단 무조건 분양 받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84B 네.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84B는 이제 실제로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84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익숙한 포베이 판상형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발장 넓고 깊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봄, 여름, 네. 가을, 겨울 식구 수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이제 좌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밀러 형식의 수납 공간, 팬트리 공간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골프백까지 들어갈 정도로 네. 유모차라든가 애들 네. 뭐 이렇게 킥보드하고 이런 것도 네네네. 그렇고 실제 저희 지금 계약자분들이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보다는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좀 젊은 층들 신혼집 시작하거나 아니면 애들 키우는 집, 지금 애들 학교 보내는 부분 그 정도 나이대, 연령대가 굉장히 많고요. 30, 40대 계약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는 네. 공용 욕실 네, 있는 모습이고 깔끔하게 베이지 톤으로 네, 돼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작은 그리고, 방입니다. 네, 작은 방. 현재 요 지금 장은 네. 옵션 사항이고 없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요. 앞방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이 크게 네, 네, 일면 분할창으로 네. 큼지막한 네. 창을 넣어줬네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 네.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 네, 주방 겸 거실에 들어가 있는 팬트리 공간인데 네. 이쪽이 지금 안쪽이 여기까지 돼 있지만 실제 네. 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네. 없다고 하면은 실제 안에 공간이 이까지 트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 자체가 이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훨씬 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집이 깔끔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네. 팬트리 엄청 크겠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팬트리 공간을 좀 많이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팬트리 공간과 가장 크게 지금 역할을 하는 이 지금 주방하고 네. 거실 공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쪽으로 많이 지금 좀 선호를 하고 좋아하는데요. 네. 보시면은 일반 34평 기준보다는 훨씬 더 넓어 보여요. 네.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베이지 톤하고 이렇게 조금 믹스가 돼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세련돼 보이고 넓어 보이고 창도 저렇게 지금 개방감이 있어서 일단 여기 들어오면 너무 행복한 주부인 네.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네. 84치고는 진짜 확실히 좀 그죠? 넓네요. 개방감이 네. 느껴지고 거실도 그렇고 특히나 여기 주방이 네네. 거의 40평대 주방 느낌이에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6인 식탁이거든요. 네. 대부분 4인 식탁을 넣는데 6인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B타입은 봐보시면은 방이 구조가 살짝 작게 나왔다면 주방하고 거실을 조금 더 사이즈가 있게끔 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반대로 이제 A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양방, 양창 기준으로 보면 방은 약간 크게 빠졌는데 주방하고 거실이 살짝 조금 작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리고 주방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수납 공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넓고 깊기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희가 수납하는 데 있어가지고 넓고 깊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노출이 맞아요. 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안에 넣어서 쑥 닫고 나면 깔끔해지는. 네. 네. 몰라요. 사람들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슬라이딩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일단 뭐 후라이팬이 됐건 아니면 뭐 조금 깊은 그 그릇들이 됐건 냄비들이 됐건 넣으면은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D자 구조인데도 맞아. 이 폭이 그죠. 좀,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네네. 이 정도 이 정도. 아 그냥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오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네. 그리고 D자 구조지만 또 이런 식으로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인데 대면형 느낌이 또 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조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뭔가 네.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그게 되게 좋아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렇게 저희가 전체 구조에서 거의 전 세대가 거의 남향 위주로 지금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특히나 앞쪽에 대구역이나 아니면은 그 롯데백화점 그 공개부지의 거리를 보면 1조권, 조망권, 저층이라고 그 혜택을 못 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 입지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입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 입지적인 부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안내 드리는 게 벌써 중저층 저층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방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안방에서 조금 많이 보시는 게 이렇게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도 네. 큼직하게 잘 네. 들어가 있네요. 안방 욕실입니다. 네. 안방 욕실도 깔끔하게 네. 여기는 약간 그레이톤 그레이. 네, 그레이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내부 한번 쫙 둘러봤는데요. 네. 팀장님 입지의 비밀을 통해서 네.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이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조건적인 부분이 따로 필요 없는 곳이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대행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오시는 고객분들의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내를 조금 드리고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해서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두르지 않으시면 지금 최저층이 아니라 지금 최고의 입지에서 어떤 호수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 실제 저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빨리 이제 호수가 소진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안내 드리면서 이런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입댈 게 없는 현장이고 놓치지 마시고 얼른 서둘러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정윤현 팀장님과 함께 대구역 자이더스타 이제 현장 입지부터 내부 모델하우스까지 함께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추천드렸던 입지답게 저희 4년 후에 다시 와봤는데 여전히 추천할 만한 입지인 것 같아요. 혹시나 대구역 자이더스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정윤현 팀장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을 네. 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